갑시다. 아, 찾겠습니다. 9강 에너시스 해봅시다. 자, 우리 모두는요 need 필요합니다. A variety of는요 다양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일상 용품들을 필요로 합니다. To function 기능하기 위해서죠. 효과적으로 어디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상용품들을 모두 필요로 합니다. 자, 우리는요, need, 필요합니다. 언더웨어니까 뭐 속옷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토스터도 필요하고요. 아, 뭐 면도날이나 뭐 시트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게 종이도 되는데, 그냥 이게 우리가 까는 그러한 모든 종류들, 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일상용품들에 대해서 쭉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In fact, 사실, 그러한 아이템들은, 그럼 이런 식으로 서치 같은 놈들이 나오면은 항상 뭘 앞에 있는 걸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은 so necessary, 굉장히 이제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so가 나왔으니까 이제 대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필수적이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리플레이스 합니다. 그것들을요. 언제? 그들이 닳아 없어지거나 run out도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stop working이니까 멈췄을 때 일하는 것을 즉 작동하는 것을 멈췄을 때 그것들을 replace, 바꾼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죠? 여러분들 뭐 속옷 입다가 속옷이 다 떨어졌어. 속옷이 다 떨어진 건좀 이상하다. 근데 어쨌든 속옷 바꿔야 될 때가 되면은 보통 속옷 바꾸잖아요. 금방. 그지? 그다음에 뭐 면도기, 남자애들 면도하잖아요. 면도하다가 면도기 날 다 썼어. 그럼 어떻게 해? 새로 다시 바꾸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누. 아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안 사지. 비누, 치약, 칫솔 이런 거 여러분들 안 사잖아. 그지? 이 자식들. 그거 스스로 한번 해보면은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자주 쓰는지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기숙사 생활하면은 좀 알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치약을 많이 쓰는지? 몰라? 하면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자기 그러니까 자기 칫솔 자기가 쓰고 자기 치약 자기가 쓸 거 아니야. 공용으로 안 쓸 거 아니야. 치약 이런 거. 그지? 그지? 비누도 그렇고 저것도 뭐 의외로 금방 나가요. 그리고 샴푸. 샴푸가 정말 많이 나가요. 누구? 여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들이 상상을 못 해. 내가 예전에 한번 그 야외 수영장을 간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랑. 제가 수영을 좋아하니까. 야외 수영장을 갔는데 남자들은 보통 그 이제 샴푸를 가지고 가면 이제 보통 이렇게 요만한 샴푸 가져가잖아. 여행용 샴푸 같은 거. 여행용보다는 조금 큰 거. 이런 걸 갖고 가거든요. 남자들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찍 해가지고 써요. 그리고 이게 기가지가 하잖아. 그지? 거품만 나고. 그지? 이제 없다 그래갖고 빌려줬어, 내가. 근데 그게 야외 수영장이다 보니까 야외에서 이렇게 물 틀어놓고 그냥 하는 곳이야. 그냥 수영복 입고 씻는 곳이야. 근데 그 여자애가 머리가 긴 애였거든. 이거를 쭉 짜는 거야. 깜짝 놀랐어. 진짜 나는 내 평생 샴푸를 그렇게 쭉 짜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왜냐면 나는 항상 찍 했거든. 그리고 그 남자애들은 보통 알 텐데 이게 한 번 꾹 누르지 않잖아 보통. 그거 너무 많잖아 한 번 꾹 누르면. 그러니까 한 반만 누르잖아요 보통 샴푸를 할 때. 여자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퍽퍽퍽 이래요. 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샴푸가 좀 오래가는 편인데 아마 여자들은 금방 달죠. 내 생각에는 여자애들이 샴푸 쓰는 게 거의 남자애들 한 5배 수준은 되는 것 같아. 진짜 쭉 쓴다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잖아. 머리가 기니까 샴푸를 많이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게나 많이 쓸 줄 몰랐던 거지. 깜짝 놀랐어요. 쭉 쓰더라고. 그래서 이만큼.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더 신기한 거는? 머리를 감잖아. 반만 감어, 그걸로. 그리고 또 쭉 짜가지고 또 나머지 반만 한다. 너희들은 상상할 수가 없죠. 나도, 그러니까 내가 씻는 모습을 못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야외 수영장이니까 머리 감는 걸 본 거잖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많은 사람들은요, 당연하게도 깨닫지 못한대요. 명백하게도. 뭘 깨닫지 못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be capable of라고 하면은 뭐뭐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of의 목적으로 반응이 오는 겁니다. 살 수 있다는 거야. 살 능력이 된다라는 거지. 뭐를요? 그러한 필수품들을요.
여기도 이제 서치라는 놈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필수품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For themselves인가? 그들 스스로에게 위해서. So, 그래서 주어가 동사일 때지. It's time to buy니까 살 때가 됐을 때야. 선물을. For someone. 누군가를 위한 선물을 살 때가 됐을 때. 그때 그들은 항상 choose, 선택합니다. 뭐를요? Something, 무언가를 선택하는데요. Commonplace and necessary가 이제 THING는 이제 뒤에서 목적어를, 아니, 그러니까 형용사가 꾸며주죠. 그래서 흔하고 필수적인 것, 그런 무언가를 항상 고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친구 선물, 생일 선물 같은 거 줘야 돼. 그러면은, 아, 뭐 주지? 고민을 하다가 보통 뭐 많이 줘? 뭐, 그럼 뭐. 뭐 딱히 줄게 없으니까 그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뭐 올리브영 같은 데 가가지고 대충 이게 뭐 주잖아. 그지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열었을 때 여기서 그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흔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열었을 때는 하나의 룩이 있다라는 거야. 뭐의 룩이냐면은 뭔가 믿을 수 없거나 혼란스럽거나 뭔가 실망감, 뭐 이런 것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콤마 찍고 PP니까 분사구문처럼 해석해 주면 되는데 뭐에 의해서 팔로우 되어지는 거냐면은 그러면 이거 다음에 이제 이게 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엿고 약간 좀 강요된 미숨, 뭐 이런 거, 약간 좀 억지로 웃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라는 거야, 안 좋다라는 거야?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죠. But 그러나 그 주는 사람들은요, 자, oblivious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야? 그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여러분들 단어 열심히 알았으니까, 외웠으니까 이제 금방 알죠? 단어 시험 잘 보셨나요? 잘 봤어요? 잘 보셨길 바랍니다. 나 그것 때문에 저기 뭐지? 그, 저 여자친구 저기 아버님 댁에 놀러 갔단 말이야. 놀러가지고 그, 저기 뭐지? 그 반일하고 있었어요. 반일 하다가 잠깐 쉴때 와가지고 컴퓨터 하고 반일 하다가 컴퓨터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 오전에 보내주고 오후에 준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 일하면서 내가 해야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준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건데 뭘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리액션 반응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 반응을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믿냐면은 그들이 have done well이니까 잘했다라고 믿는다는 거야. 아 역시 역시나 잘했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은 요런 것들이 되는 거겠죠. 그죠? 아니면은 이러한 표정들. 이러한 것들. 자, 그래서요. 너는요. 주면은 안 돼요. 필수품들을요. 선물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주제문이 되겠죠. 그지? 주지 말래잖아. 그러니까 슈도 이런 것들 나오면 보통 주제문이야. 너뭐 하지 말아래. 뭐 해라해. 이런 것들. 자, 선물은요, 반드시 가져야만 한데, 미소를요, 어디에? 얼굴에. 뭐의 얼굴? 받는 사람의 얼굴에 반드시 미소를 가져야만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필수품들은요, be unlikely to 부정사니까, 뭐뭐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한 반응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반응은 당연히 얼굴에 미소 정도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고요. 자, similarity라고 하면요. 이건 이제 유사성이죠. 뭐야? 자, 유사성은요. 뭐의 그림자다? 차이점의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애초에 이 처음 문장을 주면서부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이와 유사성은? 같이 간다. 이러한 느낌을 좀 주고 있죠. 그죠? 어떠한 두 개는요, 유사하다라는 거야. 뭐에 의해서? 이거, by virtue of는요, 약간, 뭐뭐에 관해서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에, 그러니까 뭐뭐에 관해서, 뭐뭐로 인해서. 그러니까 약간 뭐뭐 때문에 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때냐면은, 차이 때문에. from another니까, 다른 놈들과의 차이점 때문에, 유사하다라는 거야, 두 개는. 뭔 소리지? 또는 다르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그것의 유사성에 의해서. 뭐와의? to third야. 그럼 세 번째 놈이지, 제3자. 이게 무슨 소릴까?
한번 보자. 일단은 another라고 하는 거는 어떤 또 다른 존재와의 차이점 때문에 두 개는 유사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 병렬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유사하고 different 하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뭐 때문에? 어떠한 제3자의 유사성 때문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고자 하는 말은 두 개는 어떤 경우에는 같고, 어떤 경우에는 다르다는 얘기를 해주잖아. 경우에 따라서는. 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것은요, so, 그러합니다라는 거예요. 뭐와 함께? 개개인들에게는 그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러하다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 아마 앞에 내용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어떤 놈과의 차이점 때문에 유사해지고, 다른 놈과의 유사성 때문에 달라진다. 라고 하는 성질은 이 개인에게도 다 적용이 된다는 뜻이겠지.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말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해주는 거죠. 자, 작은 남자는요, 다르다는 거야. 큰 남자랑은. 그러나 두 남자는 비슷해 보인대. 만약에 contrasting은 비교된다면, 뭐에는 여자와 비교된다면 그렇겠지. 남자 여자는 아까 그러니까 키 작은 남자와 키큰 남자가 분명히 다르단 말이야. 근데 여자랑 비교하면은 얘네 둘은 이제 닮게 된다. 아, 그 얘기네. 뭔지 알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어떠한 종들에게도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요 구문이랑 요 구문이랑 뭐 똑같은 구문이죠. 그죠? 그렇단 소리는 이제 개인 말고 어떠한 종에 대한 예시도 좀 주겠다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매우 다르대요. 그러나 이제 요거는 이제 by comparison, 그러니까 모아의 비교에 따라서 침팬치와의 비교에 의해서는 그들의 similar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얘는 강조구문으로 보는 게좀더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강조구문으로 보고, 그럼 얘를 뭐로 보는 게 좋을까? 주어로 보는 게 좋겠죠. 그럼 그들의 유사성들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목을 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 유사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게 아마도 요런 내용일 겁니다. 뭔데? 헤어가 없는 스킨, 털 없는 피부, 그다음에 upright stand니까 똑바로 선 자세. 그다음에 prominent nose니까 약간은 좀 튀어나온 그런 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침팬치는요, in turn 이제 차례적으로 similar 유사하다라는 거야 인간들과 언제 비교될 때 이제 제3자와 또 비교가 되는 거죠. 개랑 비교될 때, 그치? 개랑 침팬치 인간을 보면은 침팬치와 인간은 이제 유사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얼굴, 손, 그리고 12개의 치아, and so on, 등등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유사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한다. 뭐 그런 얘기 계속 하는 거겠죠. 그죠? And a dog. 그리고 개는요. 개는 사람과 이제 유사하다라는 거야. To extent이니까 어떠한 정도까지. 근데 어떠한 정도냐면은, 둘 다가, 물고기와 같지 않다라는 정도까지. 얘는 이제 동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둘 다가 물고기와는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정도에서 보면, 정도까지 보면은 걔는 인간이랑 닮았다는 거지. 왜? 포유류니까. 지상에 사는 포유류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고래와 인간과 물고기를 보면은 인간을 따로 떨어뜨려야 될까? 아니면 물고기를 따로 떨어뜨려야 될까? 인간을 따로 떨이 생기달라나? 애매하죠, 사실. 그지? 왜냐면, 포유류와 어류로 나눠야 되는 건가? 수상생물과 수중생물로 나눠야 될까? 아니, 수상생물, 수중, 아, 그치. 그렇게 나눠야 될까? 뭐, 그러한 것들도 생기게 되겠네요. 그죠? 별리가 없었습니다. 가능합니다. A good friend. 그러면은, 좋은 친구는, listen to your problems니까,
너의 말을 뭐잘 들어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좋은 친구들은요, 듣습니다. 너의 문제들을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너는요, 거기에 있어요. 아니지, 그들은 너를 위해서 거기에 있어요. And, 그리고 are lifesaver in a pinch니까 걔네들은 뭐라는 거야? 생명 구해주는 사람들이래요. In a pinch, 핀치 상황에서. 핀치라고 하는 거는 약간 궁지에 몰린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죠? But, 그러나 not every가 나왔네요. Not every 같은 경우에는 부분 부정이죠. 부분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뭐뭐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이런 뜻이죠. 전부 다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모든 친구가 every friend죠. 당연히 여기는 S 안 붙죠. 단수명사니까. 그래서 모든 친구가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Think of, 생각해 보세요. Someone,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냐면은 걔는 아마도 나쁜 친구일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다 좋은 친구들은 아닌데 나쁜 친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요, always talk about her on accomplishment니까 그녀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만 항상 이야기를 하나요? 그리고 never ask,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까? question about you, 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물어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좀 나쁜 친구라는 걸까? Does it seem? 그럼 이것은 seem like, 뭐뭐처럼 보인다는 건데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는 건데요. 그녀가 오직 확인 또는 관심 이런 것만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From you, 너로부터. With, 뭐와 함께? No intention이니까 의도 없는 거. Without이죠. 뭐? Giving back이니까 다시 돌려주려는 의도 없이 너로부터 뭔가 확인 또는 attention, 관심 이런 것만을 좀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모든 사람은요, be capable of니까, sleeping이니까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거야. into 어디로? 나쁜 친구 영역으로 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것. 근데 it takes니까, 이것이 take 하는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take 하는 모든 것이야. 근데 이것이 뭐냐면, 아니, 모든 것은, 약간 빡빡한 스포츠 스케줄이나 스트레스풀한 학급 그런 수업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애매한데 그 다음에 이제 for you to be transformed from friend or millions to self-observed narcissis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얘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 to 부정사를. 뭐 이 to 부정사의 for 플러스 목적어는 얘는 이제 의미상 주어겠고. 그지? 여기 to 부정사 어떻게 보면 좋을까?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요 놈과 요 놈을 조금 묶고 싶어요. 그래서 가주진주로 조금 묶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봐봐. Be transformed 되는 거니까 변경되는 거지. 뭐에서 뭐로? 이 천년의 친구에서 뭐로? 이런 지만 아는 그지? 약간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나르시스트니까 자기에 빠진 사람들 요런 사람들로서 너가 변경되게끔 하는 것 그것은 테이크 필요하다 걸린다라고 하는 거야. 그 걸리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바쁜 스케줄이나 스트레스풀한 수업이다 라고 보는 데 그러니까 즉 여기서 봐봐. 지금 여기서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얘기했다고. 그리고 나서 나쁜 친구 뭐 이런 것들 있어? 얘네 나쁜 것 같아? 근데 사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나쁜 친구의 영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에서 이런 나쁜 친구가 되는 것. 즉 좋은 친구에서 나쁜 친구로 너가 변화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은 뭐 이런 것들이야 라고 보면 되겠죠.
됐어요? The key. 자, 요점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냐면은 마인드풀해지는 거야. 뭐에 대해서? 너의 친구의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너의 친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많이 생각하는, 마인드풀이라고 하는 걸 번역하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마음을 많이 쓰는, 그런 게 이제 주요 키가 된다라는 거야. Not, 뭐가 아니라 just your own이니까 너 스스로의 니즈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니즈도 좀 많이 신경 써 주는 거. 그게 이제 주요 키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요 주제 문장이 될수 있겠죠.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 위한 그런 조건이 되는 거겠죠. Do they need? 그들이 필요하니? To vent 할 필요가 있어? 자, vent라고 하는 거는요. 어떠한 것들을 이제 분출하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배출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감정 같은 걸 배출하다의 느낌으로 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조금 감정을 표출할 필요가 있어? Hang out? 좀 돌아댕길 필요가 있어? 같이 어울릴 필요가 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친구들의 욕구잖아. 그지? 으악, 뭐야. 너는 서포트 해줄 수 있어? 그들의 노력들을. 뭐 함으로써? By ing. going, 감으로써. 어디 감으로써? going to watch니까 보러 가는 거죠. 뭘 보러 가요? 연극이나 하키 게임이나 아니면 토론, 이런 것들 같이 보러 감으로써 그들의 노력을 좀 지지해 줄수 있겠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다는 거는, 그래서 그들의 노력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얘네들이 이 연극하려고 되게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연극할 때 너가 그거 보러 가면서. 또는 얘네들이 뭐 하키 게임이 있어. 얘 친구가. 친구 하키 게임 있으면 그 하키 게임 보러 간다는 거야. 친구가 무슨 토론회를 할 일이 있어? 그럼 너가 그 친구 보러 갈수 있겠냐? 서포트 할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being in tune.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좋습니다. 좋아를. 그것도 단어 있나요? 아,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음악 같은 거 보면은 기타 튜닝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 튜닝이 이 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조화를 맞추는 거, 조화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너의 친구와의 조화 속에 이제 들어가는 것, 조화를 하는 것은 확실하게 해주는 건데, 대니아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뭘 확실하게 했냐면요. 너가 drift apart예요. 그럼 drift는 둥둥둥 떠다니다 표류하다인데, 그럼 멀리 너가 떠다니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내용은 어렵진 않았죠? 그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What happens? 자, 무엇이 발생할까? 언제? 우리가 배고프면. 그러나, don't have time. 시간이 없을 때. 뭐할 시간이? It. 먹을 시간이 없을 때. Before. 뭐 하기 전에? We. 우리가 drive home. 집으로 가기 전에. 제가 항상 겪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수업이 끝나면 보통 한 집에, 한 11시 조금 넘어서 집에 가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배고파. 왜냐면 제가 평소에, 평일에, 제가 점심을 먹고 와요. 보통 점심을 먹고 와가지고 수업을 막 해요. 수업하고 10시에 끝나. 10시에 끝나고 이것저것 막 정리하고 이러다 보면은 보통 한 11시에 업무를 마무리 져요. 마무리 지고 퇴근을 합니다. 물론 퇴근하고 집에서도 더 일합니다. 근데 어쨌든 퇴근하고 그 집에 가는 게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참 어려워. 여러분들 야식 잘 먹어요? 아, 여러분들 못 먹지, 참. 그거 저기 그 제한도 걸려 있어갖고. 그지? 아, 집에서는 먹어? 그래. 많이 먹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좀 살이 쪄야 돼. 고등학교 때는 그 여자애들 보면은 선생님 저 살찌기 싫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좀 쪄도 돼 고등학교 때는 좀 찌고 대학교 가기 전에 빼면 돼요 금방 빼요 의외로 금방 뺍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거 맞는 거야 3kg 찌는 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 가끔 보면은 그 여자들이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체 비만 되는 거를 좀 싫어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그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먹는 건 먹는 건데 앉아있잖아요. 별로 이렇게 많이 활동도 못하고. 조금 이렇게 살이 찝니다. 근데 뭐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좀 찌면 돼. 못 돼. 그지? 살 찌고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조금
열심히 운동하고 PT 열심히 끊고 좀 달리기 좀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환골 탈퇴 해가지고 대학교 가시면 됩니다. 그게 멋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런 게 있잖아. 가끔 고등학교 때좀 찐따 같은 애들이 있었는데 대학교 가고 나서 나중에 봤는데 쟤가 걔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쟤가 걔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정말 뭔가 느낌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소리 들으면 뒤에서. 뒤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을 것 같지 않냐? 제가 그 찐따 걔였다고? 막 이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그 찐따 이훈재 맞아? 이러면서. 그지? 멋있게 탁 하고 가는 거지. 그런 모습을 항상 꿈꾸면서. 근데 대신에, 좋은 대학을 가야, 그런 게좀 이렇게 후광이 생겨요. 그지? 약간 그좀 애매한 대학을 가. 그러면은 뭔가 좀 별로 없어 보여. 이게 뭔가 이게 딱 드라마틱하려면, 그렇잖아. 드라마틱하려면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돼. 그지? 드라마를 만들어 보세요. 좋은 대학을 가면은 성공한 삶일까요?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좋은 대학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직장과 좋은 연봉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그럼 뭐가 여러분을 보장해 줄까? 그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삶의 태도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장해 주거든요. 근데 어떠한 삶의 태도냐면은 뭔가 되게 힘든데 하는 거. 그게 되게 별거 아닌 되게 1차원적이긴 한데 그게 되게 좋은 태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잘하는 거. 남들 다 싫어하지만 어쨌든 해야 되는 거면은 그래도 하는 거 꾸준히.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아주 되게 큰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뭐랑 비슷하냐면 학창 시절 공부랑 되게 비슷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보통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야. 그런 것들 잘 하니까. 보통은. 100%는 아니에요. 그죠?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는 보통 대부분이 고졸들이 이끌어갑니다. 왜? 페이스북 창시자 고졸입니다. 그치? 구글 창시자 고졸입니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 걔 고졸인가? 걔 아닌가?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걔네들 다 하버드 고졸입니다. 알겠죠? 하버드 들어갔다가 아닌 것 같다고 나오는 애들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게요. 알겠죠? 자, 우리의 욕구는? 뭐는 무슨 욕구야? Satisfy 하려는 거야. 우리의 배고픔을 만족시키려는 우리의 욕구는? Move. 움직입니다. Into. 어디로? Foreground니까 앞마당으로 움직인대. 앞마당. 뭐해? 우리의 무의식의 앞마당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언제까지? 의식이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의식의 앞마당으로 가는 거야. 언제까지? 이것이 만족될 때까지. 그러니까 앞마당으로 간다는 게 무슨 표현일까? 그치? 최우선으로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최우선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 이름 같지 않아요? 최우선. 아닌가? 아무튼. 뭐라고요? 최우식. 맞아요. 그래. 뭔가 비슷하다 했어. 자, 이것은 만듭니다. 뭘 만드냐면요. Equilibrium이라고 하는 거는 균형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 디스가 붙었으니까 불균형을 만든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앞문장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막으려고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는 게 그게 불균형을 만드는 거야. 근데 그 불균형은 우리를 동기부여화 시킨다는 거야. 뭐 하도록? 만족시키도록. 뭘 만족시키도록? Unmet. 이건 뭐니? 좋습니다. 충족되지 않은. 아, 좋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단어 열심히 외웠으니까.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을 만족시키려고 우리에게 이제 모티베이트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길, 이제 홈은 부산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take us, 우리에게 언어 freeway야. freeway는 보통 고속도로 또는 뭐 자유로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로로 이끈다면 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집 가는 길이 고속도로라면. 그러면은 우리는 알아차릴 거야. 모든 빌보드가. 그래서 빌보드는 그냥 게시판, 그 전광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하고 있는 전광판이야? 먹는 장소를
광고하고 있는 그러한 전광판들을 계속 알아차리게 된다라는 거야. 그지? 여기서는 이 노티스를요, 지각동사로 보고, 얘를 목적 보호로 보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지? 지각동사니까. 그래서 얘가 이거 하는 것을 목격한다 또는 알아차린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수식구조로 보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게 되겠어? 먹는 게 최우선이 돼버리니까. 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찾는다는 거야, 어떠한 것들을. 어디에? 우리의 환경에서. 근데 그것은 만족시켜줄 거야, 우리의 배고픔을. 그럼 여기서 대시 뜻하는 건 뭘까? 대시 뜻하는 건 뭘까, 용? 그치, things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한번 우리가 먹어요. 그리고 우리의 배고픔을 만족시키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하들리야. 그럼 거의 몸을 앓는다는 거죠. 그럼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야. 이러한 광고들을. 어떤 광고들이냐면은, 그것은 seem to 부정사, 아니 seem이네요. so compelling하게 보이는 거야. 매우. compel이라고 하는 거의 뜻은? compelling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강렬한, 매력적으로 보이는, 뭔가 호소하는 이런 뜻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굉장히 호소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러한 광고들이 이제 더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아주 그 순간 아주 직전에는 그렇게 보였던 그런 것이. 그죠? 자, 여기서는 이제 과거형이 올 수밖에 없죠. 과거에 그랬었던 건데, 일찍이 그랬던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참 단순한 동물이죠, 이런 걸 보면. That's as an example. 이것은 하나의 예야. 뭐의 예냐면요, innate wisdom이라고 하면요, 그냥 내재적인 지혜, 내적 지혜, 그러한 것의 하나의 예인데, 그것은 우리를 모티베이트 시키고요, 오리엔트라고 하는 거는 방향을 설정해 준다라는 거야. 우리의 감각을 어디로? 상대적인 그런 관련이 있는 정보로. 그럼 여기서 관련 있는 정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고팠을 때는 먹는 것과 관련된 정보로 우리를 이렇게 모티베이트하고, 이렇게, 그 말이지? 오리엔트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환경에서 관련된 정보를. So, 그래서 우리는요, can satisfy 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의 필요성을요. 그리고 긴장을 좀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별 얘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어떤 거를 느끼면은 그런 걸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걸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 뭐 이런 글이었습니다. 다음.